그 작가님 제가, 아, 교수님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좀 처음 들었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챗GPT가 뉴스 회사에게 기회가 될수 있다고. 어떤 네네. 측면에서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거대 언어 모형을 만들거나 이럴 때 이게 품질이 좋은 거대 언어 모형을 얻으려면은 양질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 양질의 데이터라는 건딴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문장으로 된 이런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 구조도 잘 잡혀 있고 제목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오탈자도 없고 양식에 맞춰가지고 잘 쓰여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얘도 똑바로 학습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이상하면 학생도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뉴스 데이터 자체가 네. 이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게 되려고 그러면 이제 저작권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죠? 어디까지 이제 쓸수 있는 것인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뉴스 데이터를 그냥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언어 모형을 학습시키는 행위 자체가 그 공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의견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돼서 이제 저작권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은 그 데이터 자체가 수익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그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오픈 AI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언론사를 뭐 인수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방대해요, 이미. 그래서 꼭 뉴스 데이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스 회사 자체에서 자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뉴스 회사가 있는데, A란 뉴스 회사가 있고, B란 뉴스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확립이 되고, 서로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이제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뭔가 학습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B 회사에서 A 회사의 데이터를 과연 살까요? 안살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둘다 뉴스 회사인데, 왜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회사마다 뭐 언어 모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 사실은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소비하는 형태가 대중들의 정보를 소비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많이 변화를 좀 이끌어 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런 그 뉴스 회사에게 챗GPT의 등장이 그 기자라는 직업의 뭔가 뭐 종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도 좀뭐 연관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기자들이 더 가치 있어지고 더 필요해지고 이렇게 될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긍정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전통적으로 기자라고 하면 발로 뛰어서 그쵸.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기사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고 그게 이제 주 업무였었죠. 근데 이게 제가 기자님 몇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뉴스 데이터라는 게 사실은 3일만 지나도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열람되는 횟수도 굉장히 줄어든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무언가 수익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뭐랄 그럴까요? 판매처가 한 군데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 옛날 데이터들이 그대로 있을 게 아니라 그걸 판매할 수 있죠. 처리하는 기관, 그렇죠. 회사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자, 근데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뭐 GPT나 거대 언어 모형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학습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먹이를 기자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롤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까지나 이제 변화를 희망하시는 이제 기자님들께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뉴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따라갈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충분히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챗GPT의 등장이 좀 의료 분야에서도 뭔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이 챗GPT의 특성상 챗GPT는
언어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예, 이런 문장을 입력해서 문장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간호사분들도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것도 네. 뭐 다른 얘기니까 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제 CT 이미지, MRI 이미지 이런 거를 보고 여기에서 뭔가 이게 이제 뭐 여기에 지금 종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중요하시겠죠. 네. 그래서 텍스트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그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근데 그 의학 지식을 찾고자 하는 네. 대중들한테는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네. 아이들 키우면은 아이가 갑자기 막 갑자기 열이 나고 여기 배가 옆구리가 막 아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이가 왜 아프지? 물론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겠지만 네. 네, 우리 아이가 왜 아프지? 이렇게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이제 약을 주는 것 말고 그거 말고도 뭔가 따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없을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키워드 시스템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아픈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물론 서울대병원이나 뭐 이제 아산병원 같이 이제 큰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네이버에다가 그 의료 지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들 쓰고 있으시다는 것도 알지만 그거에 대한 접근성은 그 의학 자체가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접근성 자체가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단 말이죠. 근데 챗GP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세상 어디엔가는 우리 아이가 아팠던 거랑 똑같은 증상을 호소했던 부모님이 있었을 거고 그분이 인터넷에 글을 남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거랑 관련이 있을 법한 이제 무언가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키워드를 얻고 난 다음에 찾는 거는 네.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키워드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가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의학 정보에 접근해야 되는 대중들의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챗GPT 시대에도 의사들의 그런 지위는 공고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공고하다. 네.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공중연구소 네. 연구소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분들을 만나 뵐 기회가 참 많아요. 네. 뭐 다른 분들도 훨씬 많으시겠지만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만나 뵈면은 네. 말씀하시는 게 요즘 호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의료 현장에 전문의가 안 온다. 왜요? 의료인이 모자라다. 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또 백그라운드적인 이슈가 있겠죠. 뭐 숙과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네. 그 이제 그 뭐 내과 외과 할 때 그 과가 과 중에서도 좀 힘든 과가 있죠. 그게 뭐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질병 자체가 뭔가 예후가 안 좋은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치료를 해도 살리기 힘들 경우가 많고, 그럼 아무래도 의사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아니겠지만, 예. 전문 이제 의사로서 이제 하실 때는 딱 이렇게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시겠지만, 네.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젠가는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과연 의사가 공고한가? 바깥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공고하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개방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챗GPT 얘기는 아니고 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그 기술 그 자체를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한데 네. 의료 현장에 그 지금 의료 전문의가 좀 부족하고 우리 후속 세대를 맡길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좀 그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은 도제식으로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그러니까 네, 수술을 하시면서 옆에서 이제 봐야 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남아있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도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계에다가 그 이제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 기기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네. 집어넣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이제 수술 사례라든가 이게 조금
부족하신 분이라도 네. 그거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좀 빨리 키울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걸로 좀 기술이 만들어질 수는 없겠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약간 이제 바깥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그 아마 다양한 분들 만난다고 하시니까 ChatGPT 등장으로 뭐 사라질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직업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네. 기회가 많이 생기는 직업 네. 이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고요. 왜냐면 이 ChatGPT가 나오면서 제일 많이 달라질 거는 우리가 컨텐츠 생산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다른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이걸 대략적이나마 ChatGPT가 이제 알려주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네. 이 형태가 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각광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이제 제일 흔해지는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체되는 직업은 정말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대체될 거야. 그렇죠. 뭐 아니면 의사가 대체될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직종 하나를 두고 얘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거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 대체되는 거는 네. 실제 대체되는 거는 어떤 게 대체되냐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종이 제일 먼저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키워드가 확 올라오기 전에도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논의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가 바깥에 딱 나와보니까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우리도 보면은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바뀐 거는 서빙 하시는 분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서빙 하시는 분을 진짜 없어졌을까요? 그 아니면 그 서빙 하시는 분을 그 식당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내가 바꾸고 싶어서 뭐 바꾸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바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을 대체할 거야 이런 마인드로 대체하셨을까요? 그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네, 실제로는 어떻냐면 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냐면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서빙을 구하려고 해도 서빙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심했겠죠. 더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그 왜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겠어요. 그게 뭐 이렇게 페이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 홀 서빙이라는 것 자체를 선호하시는 분이 잘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을 모집을 해도 없게 되고 그러면은 무언가 이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대체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법관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을 대체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 사회가 변화하는 게 사실 기술만 가지고 바뀐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무언가를 촉진할 수는 있어도 그쵸.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네. 여전히 판사는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변호사나 변리사는 여전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체는 되겠죠. 네. 그 안에서 있는 뭐 속기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영향을 좀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뭐 그 또한 이제 그 사서분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쓰시게 되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기피하는 직종 또는 네. 어떤 직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기 싫어하는 부분 거기가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부터 일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몰아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기술이 이제 ChatGPT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ChatGPT가 저는 이제 가장 큰 놀라움을 준 건 이건 것 같아요. 야, 창작, 예술 이런 영역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ChatGPT가 갑자기 뭐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런단 말이죠. 이 예술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술계에는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의 대본이나 연출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ChatGPT만 쓸 게 아니라 그 ChatGPT는 텍스트 생성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미지 생성하는 그 다른 인공지능이랑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네.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를 찍게 되면은 그 영화에서
그 배우분들 있잖아요. 네. 그 배우분들이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단한 그림 같은 걸 스케치 같은 걸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이거를 지금은 일일이 다 그려요. 설명 듣고 일일이 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네. 그 스케치를 그 기계가 만들어내게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런 걸 이제 가만 보면은 감독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영향 안 받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은 참 다들 하고 싶은 사람이 많죠. 네. 근데 그 밑에서 무언가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든가 네. 뭔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뭐 물론 페이가 뭐 적진 않다고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하시는 일에 비해서 고생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챗GPT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챗GPT뿐만 아니라 생성형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스며들어서 네.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창작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영감을 받아야 되고 어디인가 네. 그죠? 영감 뭐 본인 안에서 나오든지 딴 걸 보는 영감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는 그 영감을 내가 이제 그 표시할 수 있는 표현하기 위한 재료들 무슨 재료를 쓸 것인가 네. 마지막이 표현력이죠. 뭐 그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에서 이렇게 스케치 이제 잘 한다든가 네, 기교죠. 기교 결국은 네, 기교인데 이 중에서 챗GPT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이 기교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언가 다 정해졌을 때 기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거는 챗GPT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창작가, 창작자, 예술가 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삼박자가 고루 잘 된 사람들을 훌륭한 예술가다 이렇게 봤어요. 네.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표현력이 부족하면은 별로 좋은 예술가라는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교 파트를 이제 GPT 같은 생성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그림 그리는 기술만 좋으면 네. 이거는 이제 별로 뭐라 그럴까 메리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영감이라든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가의 장벽이 네. 예술가라는 거의 장벽이 좀 낮아지고 대중화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이제 마스터피스 같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작품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네. 그죠? 정말 한 10년 동안 조각해서 무슨 다빈상이 나오고 네. 네. 막 15년 동안 아니 뭐 그렇게 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그림을 그림 하나 한 점에 이제 붙잡고 그려서 네. 명작이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GPT 시대에선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재료가 대충 이렇게 되면 그걸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봐요. 네. 마음에 안 들죠? 네. 지우고 다시 만들어요. 딴 거죠. 딴 거죠. 딴 거죠. 이렇게 네. 해서 한 100만 장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술 행위라는 것 자체도 네. 굉장히 그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또는 변화는 없어도 왜냐하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것들도 또한 역사를 이제 꾸며왔던 어떤 다 이제 뭐 기교들이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형태의 그 예술 활동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술에 대한 어떻게 생각의 패러다임이 영감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가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저 이 생각을 되게 하거든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실 뭐 챗GPT가 이제 어쨌든 툴이잖아요. 툴 우리가 이용한 툴인 건데. 이 챗GPT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사람들을 뭐 가르고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빈부의 격차를 결정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챗GPT를 가지고 뭔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보다는 뭐 내가 챗GPT를 빨리 배워서 이것을 내가 뭐 속해 있는 그 산업 분야나 종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앞으로 좀 이 사회를 리더하거나 내 삶 뭔가 또 부의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 당장
제가 이건 겪었던 일인데요. 네. 군대에서 얘기인데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뭐 이제 그 부대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있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 어떤 이제 새로 군인들이 입대를 하면 네. 그 군인들을 어디서 훈련받을 것인가 이렇게 분류하는 부대였었습니다. 네. 약간 좀 특수한 목적의 부대였다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대였었는데 제가 운이 좀 없었는지 제가 입대를 하고 난 다음에 후임이 계속 안 왔어요. 네. 원래 6명 정원이었는데 네. 3명이 될 때까지 이게 충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머지 한 명이 CP병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명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2명밖에 안 남게 된 거예요. 네.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밤을 새야 되니까 매주 이렇게 그 군인들은 들어오는데 네.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렇게 명령서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전부 다 예전에는 좀 손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었어요. 와. 안 되니까. 네. 도저히 안 되니까. 저도 네. 이제 잠도 자고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쵸. 그걸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예요. 업무가 돌아갑니다. 밤새지 네. 않아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에서 6명 목을 했던 거죠. 그쵸. 그때도 이제 출력된 거 이렇게 다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여전히 손으로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전산화하고 나니까 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가만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6명에서 했어야 되는 걸 2명에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걸 돈을 받고 했다고 치면은 네. 제가 남들 버는 거에 3배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죠? 한 2배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 사람 여러 명 몫을 하니까 네. 네. 그런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드물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두 사람, 세 사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네. 이 사람한테 세 사람 해야 되는 거를 두 배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는 거 이런 형태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속화시킬 것 같아요. 이 AI를 잘 쓰면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사실 챗GPT가 나랑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뒤처지게 되는 건가요? 뭐 국가 경쟁력 뭐 나올 때도 뭐 유럽이나 어떤 국가들은 뭐 어렸을 때 코딩을 가르치고 뭐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코딩이 없고 이러면 이제 이게 뭐 10년 뒤 20년 뒤 이제 뭐 이런 시대가 오면 이제 격차가 너무 커져서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뭐 프로그래밍 배우는 게 더 이상 이제 생존의 문제가 달렸다. 지금 이제 코딩을 배우는 학생과 코딩 배우지 않은 학생의 격차 점점 커질 거고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말씀해주세요. 챗GPT로 국한을 하면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으로 조금 넓히면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사회 전체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비중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20년, 30년만 지나도 네.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문해력이 없으면 네. 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보다 이제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르신 분들께서 네. 키오스크나 이런 거 쓰실 때 불편해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신들께서 이제 살아오셨던 그 형태가 그거랑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이게 기술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내가 살아왔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능화 사회에서는 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모르고 네. 있다라는 게 뭐 가치 판단을 한다든가 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이정표를 결정한다든가 할 때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필수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꼭 챗GPT여야 되느냐?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챗GPT가 네. 자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면 이상하게 막 내가 네. 네, 엇나와가지고 막 숭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맥락에서 조금 더 논의를 끌고 가서 정말 그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네. 전 국민에게 시킬 정도로 그렇게 필수적인가요, 공부에? 의무교육에서는 네.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이 정보 교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보 교과목인데 네. 네. 이게 제가 공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의무교육 받았을 때요. 네. 그때만 해도 정보 교과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의무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중간에 이게 없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선택으로 남아있는데, 17시간인가 밖에 안 돼 있다더라고요.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거를 막 3살, 4살, 5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하진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이게 올해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본인 스스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막 컴퓨터랑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거 맞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구현했는데 너 왜 이렇게 나오니?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프로그래밍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게 저는 이제 컴퓨터랑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앞에 컴퓨터가 있다 뿐이지 네. 제가 벽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사회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렸을 적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땐 네. 사회성을 길러줘야 되는 어렸을 적에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눈을 좀 튀어주겠다. 우리 애들 이제 노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챗GPT가 이제 엄청난 기능 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장밋빛으로 성장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뭐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 요인은 네. 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형이 가지고 있는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운영이 비싸다 하는 점인데 이 운영비가 비싼 이유가 뭐냐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전기세가 기존에 있던 검색 엔진 시스템에 비해서 말도 네.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든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 그럼 네. 전기를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네.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럼 무언가 이제 자원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전기를 만들려고 그러면 네. 나무를 가지고 와서 태우든지 네. 아니면 뭐 수력 발전을 돌리든지 수력 발전을 해도 이렇게 증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최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ESG라든가 네.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대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 챗GPT가 우리나라 IT 기업들을 이제 집어삼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현실적인가요, 이게? 집어삼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기보다 이미 이제 네이버에서도 네. 그 클로바이스가 이제 나왔으니까 패스트 팔로워죠. 그래서 네. 이미 이제 따라가면서 비슷한 네. 서비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네. 뭐 챗GPT가 나왔다고 해서 기존 IT 기업들이 뭐 도태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네이버에서 기존의 검색 엔진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그 이제 거대 언어 모형 기반 서비스도 그냥 같이 제공하는 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럼 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협이 될 것 같진 않다. 뭐 네. 이렇게 들리는데 맞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적응력 엄청 좋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도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챗GPT로 해서 좀 크게 성장하거나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제일 이거는 근데 이제 조금 이미 수혜를 본 기업들도 몇 군데 나왔기 때문에 네. 옛날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인공지능 붐이 있고 챗GPT 같은 거대 모형들이 이렇게 붐을 얻으면서 네.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은 기업들이 네. 당연하지만 이거 언어 모형도 IT 기술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대표적인 그 기업들,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아마존 같은 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무엇으로 이제 수혜를 받느냐 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 모형을 돌리려면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기를 왜 많이 먹겠어요? 네. 뭔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계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계산하는 능력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죠. 네. 네. 그거를 팝니다. 팔아서 뭔가 이렇게 계산을 돌려야 된다거나 학습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럴 때 네. 거기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자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수익을 많이 받다는 얘기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어 모형을 잘 돌리려면 네. 실행을 잘 하려면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GPU, 네. 그래픽 카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거대 언어 모형들을 학습시킬 때 이제 이게 그래픽 카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카드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AMD, 삼성 이런 데가 아무래도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이 거대 언어 모형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려면은 그냥 네. 일반적인 그냥 그 학교나 가정집에서는 이걸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아예 필요해요. 네. 아니면 계산 센터가 아예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니까 열이 엄청 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열을 어떻게든 식혀야지만 이거를 계속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계 설비 쿨링하는 곳들, 네, 그런 곳들이 조금 빛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이거를 네. 먼 곳까지 원격지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그죠? 네. 송전을 네. 이렇게 시키는데 이게 네. 아시겠지만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줄어요. 그 이제 열로 없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문제는 저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생산하는 곳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전기세를 엄청 아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기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 이유가 그런 데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데가 소형 원자로 같은 거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원자로 잘 하는 회사가 또 두산중공업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오늘 저 성장일기 구독자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가웠고요. 오늘 또 이제 넓게 또 질문해 주셔서 제가 또 알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과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학과가 이제 창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 이제 아직 AI 학과라는 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 AI 학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네. 예,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중앙대학교 AI 학과가 국내에서는 그 AI 학과 중에서는 굉장히 일찍 그 이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작가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그 인공지능이 되면서 이제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를 만들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학과에 지금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AI 대학원 지원 사업에도 이제 선정이 돼서 학부뿐만이 아니라 대학원에도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I 학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재능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진학을 해서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해서 재밌는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 이미 온 미래의 저자 이재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